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님 모시고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주제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 이제 경제단체 연구소는 뭐 저도 근무해 봤습니다만은 업무량이 참 많은데 바쁘시죠? 예, 가뜩이나 뭐 해야 될, 대응해야 될뭐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예. 또 이제 많은 박사들이 좀 나가시고,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것을, 한 박사가 여러 분야를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바쁘죠. 그래도 이제 지금 화면으로 비춘 모습은 아주 건강하게 화면빨을 참잘 받으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 기업들도 이제 뭐 야당도 없는 그런 상태고 기업한테는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움이 보이는데 현재 그 경제 상태에 대해서 조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진단 지금이 이제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풀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코로나 이전 이제 뭐 코로나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도 상당히 좀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성장이 작년에 2%하고 명목 성장률은 1.4% 성장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거의 꼴찌에서 세 번째니까 꼴찌하다시피 하고 국내 투자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전부 그 해외로 좀 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그 해외로 나간 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도 더잘 사느냐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빈익빈 VIP 형태로 역대 최악의 그 서로 분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보다 덜 선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신에 또 반등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구나. 미국이나 3분기 때 보면 미국도 빨리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들의 활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이번에 저 기업규제 3법도 뭐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제 기업가 정신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거기 이제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누적이 돼 있거든요. 5개 중에서 한 기업은 이제 지금 한계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럼 여기서 한계 기업이란 상당히 것은 영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자조차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죠. 예, 3년 3년 연속 이자를 연속 정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5개 중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정부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으로 뭐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때는 사실은 저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한계 기업이 나가고, 부실 기업 퇴출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역동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거냐 여기에는 상당히 회의적 감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 어쨌든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반등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맞아요. 지금 뭐 활력이 넘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제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한국보다는 더 나가는 해외도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가 이제 신설되거나 강화된 게한 8,600개 되거든요. 한국에 8,600개요. 예, 기업 그러니까 하루에 관련된 여덟 개, 규제가 8,600개 늘어났다 그렇죠. 이야기죠. 예. 3년 3년 만에. 동안.
예, 근데 거기 하루에 이제 8개씩 늘어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8개. 예, 그러면 이제 국내 CEO, 그러니까 CEO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2200개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엔간하면 감옥을 갈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교도소 감장 위를 걷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사업하기 기업이 투자하고 이런 이제 역동성을 살려내고 이런 거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이런 게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등하는 데 발목을 잡을 것 같고, 국민들 같은 지금 뭐 실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잘 사는 사람도 5분위 소득들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저 1분위나 저소득층들 소득이 감소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소득 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 계시죠. 보니까 그럼 조 박사님 지금 조경익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소득을 되게 5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상위 가장 높으신 분들을 5분이라고 합니까? 예, 제일 높은 분이 높은 분들. 5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위 20%죠. 상위 20%. 그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많이 늘어났지만 하위 20%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분배가 말해서 악화됐고. 빈익빈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소득 분배가 좀 악화되더라도 다 같이 소득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뭐좀잘 사는 사람이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제 소득 분배가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이걸 뭐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 보고 뭐그 분노해야 분노하라, 된다 뭐 이렇게 분노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도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질적으로 나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더못 살고 잘 사는 사람 더잘 살고, 그런 이제 이 빈익빈 최악의 소득 분배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뭐 전혀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정책을 수정하려고 그러지가 않아요. 예,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사실 답답하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그런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이제 뭐 직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연봉이 한 5천만 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작고 수당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연봉이 올라가면 그 위에 있던 사람은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려달라,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 비슷하게 나타나서 최고, 그러니까 고소득층자들, 1억이 넘는 사람들도 사실 소득이 증가하는, 그 사람들은 또 강한 노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장은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예.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상당히 커요. 청년 실업이나 뭐 저소득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책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현 정부는 어떻게 된게 정책 수정 대신 통계를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뭐 수정하는 통계를 대신에 통계를 수정한다. 뭐 편의적으로 통계를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통계 기준을 바꿔서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또 새로운 걸 나타나서, 일단 과거의 최악으로 이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을 나타나니까 좀뭐 기준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통계 나온 걸 기가 막히게 또그 통계 보면은 이제 소득 기여 분배가 무지하게 좋은 걸로, 이 통계를 바꿔서 현실이 바뀌어진다면 뭐 하면 좋은. 되는데, 통계를 바꾼다고 뭐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안타깝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잠시 끊어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 말씀을 참잘 하셨는데 조금만 계시 보시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화면이 조금 이렇게 목이 그거 하시는데 조금 요 조금 그렇게 이거 하면 좀 내려볼까요? 예, 내리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안 들리고. 요렇게 요 정도면 딱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년 이제 아주 경제단체에서 세운 그런 연구소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그런
에코노미스트를 비해서 실물을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셨는데,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제 정상, 그 다음에 아주 위기, 뭐 위기 초입 단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코로나19가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의 복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어디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지금 현 정부 출발할 때쯤, 뭐, 그쯤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장기 저성장으로 이제 이미 진입을 했다, 아니면 갈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리고 지나면서, 현 정부 지나면서 작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저성장에 진입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지금, 역동성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쇠퇴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단기간에 어떤 경제가 살아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정책이 일본이나 그 실패했던 경제적 저성장을 유지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일본만 하더라도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장기 성장률 한1% 정도 추측이 되니까 그거보다 나쁜 이제 그리스나 뭐 이태리 0%대 성장을 하는 국가나 아니면 더 심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들도 사실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경제를 보시구나. 보고 있어요. 비관적으로 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금은 잘안 합니다만은 그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계속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아, 이 여론조사는 자영업자만 답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을 때 벌써 지난해 12월 정도가 되면은 자영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거의 그 파국 상태의 초입, 그 매출이 뭐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지신 분들이 뭐 60,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많이 묻혀지긴 했지만, 야, 지금 정도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악화됐을까? 뭐 재난지원금 풀고, 그 다음에 또뭐 지금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이 지금 동결돼 있죠. 유예가 되고 있죠. 유예가 되게 유예가 되고 있는데 9월까지 1년 하고 내년 3월까지가. 내년 3월까지 예. 3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제 그 그러면 결국은 민간 활력을 강화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이런 원칙이 문 대통령 비롯해서 집권 세력 내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재정 지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빠르게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는데 220조 국가 채무 가치가 빚이 증가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남은 2년간에도 한 230조 이렇게 또 증가 지출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450조나. 그러면 한 450조, 60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채무의 절반 수준을 현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450조 그러면서 정도 되면 현 정부가 지금 역대 지금 모든 뭐 800, 정부의 중에서 50%의 국가 부채를 쌓았네요. 그렇죠. 근데 850조 외환위기 지금. 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외환위기 때그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물론 지금은 커졌지만, 그 당시도 한 60조가 정도 가지고 극복했던 것 같은데, 450조. 그때도 뭐, 지출이 이제 그때도 뭐 재정 지출을 확대를 많이 했으니까 예. 그때도 불구하고 한 3.9%인가 이제 포인트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올해만 한 5.9%, 6% 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 상황이 더 나빴었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 이렇게 4% 포인트 정도 이렇게 GDP 채무 비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6%, 지금은 좀더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매년 뭐 수포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다음에 그 추경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연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지금 한10% 정도 연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올해 보시죠, 조 박사님. 그러면은 예. 성장률이 2%인데, 성장률이 네. 2%라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소득이 20%라는 거 아닙니까? 2% 증가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빚을 예. 매년 국가가 10%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그렇죠. 매년 8%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빚 증가 속도가, 격차가, 예. 순빚 증가 속도가. 옛날에는 한 10%가 10%포인트 올라가는데 한 10년 정도? 9년, 10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3년 만에 10%포인트 올라갈 것 같아요. 현 정부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50%가 넘어가니까 13%포인트 현 정부에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채무가. 그러니까 3,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만 정도에 이제 10%포인트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늘어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증가하면. 근데 그렇게 지출을 해서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면은 좋아지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경제는 계속해서 또 연속해서 현 정부 들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 작년에 2% 간신히 그것도 막았는데, 그 지금 뭐, 성장은 떨어지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게 이제 탈동조화 현상이 현 정부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 때는 이제 재정 지출이 늘었다 줄었다 해가면서 이제 뭐 성장률 비슷한 같은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은 악어입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악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악어입 지출은 현상처럼 늘어나고 이렇게 수입은 줄어들고. 성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너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재정 지출을 해서 성장에 도움은 별로 안 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미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빚은 어떻게 현상이.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까, 대개? 지금 뭐 국가 채무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니까 부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게 뭐 사채나 이런 데그 회사채나 이런 거에 대한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주죠.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 투자나 자본 조달에도 악영향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행스럽게 이제 뭐그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데처럼 막 화폐를 발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서 그걸 구매를 해주는 형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런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 또그 돈이 사실은 경기가 좋으면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좋은데 생산적인 곳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부동산 뭐 이거 부동산 정책도 엄청나게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는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주식에서 어떻게 뭐를 해보겠다고 영끌이라고 막 청년들 거기에 매달려 있고 이런 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아니죠. 상당히 그러면 험한 이제 그렇게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도 전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화폐 가치 같은 것이 굉장히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죠. 국제적인 사례는 되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채무 증가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되게 마지막은 되게 어떻게 그걸 맞습니까? 지금 뭐, 그, 스페인 예를 들어보면, 예. 스페인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국가 채무가 한 39%? 예. 요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2011년인가 4년 만에 85% 이렇게 이제 두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2008년에 스페인이 트리플 A였거든요. Yeah. AAA였는데 4년 만에 9단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거의 정크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몰렸었던 거죠. 아니, 그 3년 다음에 만에 어떻게 아일랜드. 39%에서 85% 돈을 얼마나 썼기에 이렇게 상황이 발생합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스페인이 뭐 재정위기도 그때 겪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신용등급을 엄청나게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거는
국채 발행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회사채 발행해서 또 상당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고, 그게 이제 거기서 그래도 뭐, 발행을 할수 있으면 다행인데, 심한 국가 부도로 가는 나라 보면 발행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이자를 높게 쳐도 그렇게 되면, 뭐, 모든 이제, 돈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부도로 가는 거고. 그게 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금융기관들 그거를 이제 구제를 한다고 거기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20몇 퍼센트에서 111%까지 갔거든요. 국채무 비율이. 그래서 거기도 신용등급이 4년 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용등급이 트리플 A에서 트리플 B로 이렇게 7단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그렇게 되면 거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모든 게 나빠져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뭐 거기 국가부도잖아요. 거기는 뭐 지금 아무도 돈, 그러니까 국채를 안 사주니까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국채 누가 갖고 있을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이자를 말 주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돈으로 화폐를 찍어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1만% 이렇게 화폐가 뛰고 그러다 보면 누가 뭐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꼭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일단 뭐 한순간에 국가 부도에 몰리고 어디서 황금대에서 북이 터지듯이 한번 터지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취약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고, 민간 부채도 마찬가지고, 너무 빨리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역대 정부가 쌓았던 국가 채무가 이제 한50% 정도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제 이게 50% 정도, 450조 정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조경엽 박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그렇게 기축통화를 갖지 않는 국가가 국가 채무를 급증시키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결국 이제 스페인 사례, 아일랜드 사례, 그다음에 뭐 그리스 사례, 또 이탈리아 사례, 그리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국가 위기 같은 신용 위기 같은 게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죠. 뭐 환율 높아지고 외국 달러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외환 위기까지도 번지고 뭐 금융 위기로 번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청와대 내부에 국제적인 통화라든지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외환 위기 경험할 때도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가 터지기 바로 전까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돈 갖다 쓰라고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신용 등급이 추락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비올때 그냥 우산을 다 걷어가 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제 금융 시장의 특성이 그런 거죠. 예, 그렇죠.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워낙 뭐,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서 어떤 제재하거나, 걸림돌이 거의 없잖아요. 뭐, 단추 하나만 눌러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국제 간 이동이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많죠. 어떤 국가에서 채무 불이행 같은 것이 발생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부가 순식간에 회람이 되고 크게 그런 예, 뭐 그렇죠. 논리적인 사고행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허드 이펙트라고 합니까? 우 몰려가는 거. 예, 그렇죠. 그냥 예막 전부가 다 그냥 쇳떼나 뭐 고깃대처럼 물려가 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냥 다 회수를 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그게 굉장히 겁난 거를 20년, 23년 전에 한번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지금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대통령, 그 전임 대통령들이나 이런 데 의지가 강했죠. 재외연위기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재외연 보이고도 많이 쌌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나 민간 부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리가 철저했죠. 그러니까 지금 40% 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노력을 했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였죠, 그때. 뭐 조금 그4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던 사람이 그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 집권 하자마자는 뭐 이거는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60%는 어쩌냐 하는 식으로 마구 쓰는 형태를 보이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그 내로남불도 케네스 로고프란 하버드 대학 교수님 쓰신 거를 보니까 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그 국가 채무가 한40% 돼도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더구먼요. 예, 그렇죠. 40%에 속하던 예, 국가들도. 예. 그 예, 그, 40%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용인하는 것이 40%는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정부가 나갈 때는 한 얼마 정도 남깁니까? 한 지금, 이제, 50%, 그 다음에 2022년에 지금 58%인가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돼, 그러니까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2024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미 이제 50% 넘어서 그것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분모가 이제 작아지면 또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예, 50% 이상 이제 늘어나는 근데 제가 한 거죠. 가지 더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뭐 국가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개인 차원도 생각을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예. 외환위기 때를 이렇게 겪었으니까 외환위기 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신용위기가 발생하니까 외자가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나중에 부가 설명돼지고 내가 틀린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가지고 대개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금리를 많이 올리더구먼요. 예. 그래서 그때 그냥 그 고금리 때문에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그렇죠. 가격도 막 폭락을 하고 그뭐 강남 맞아요. 집값도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자산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부채, 그러니까 부채 위기, 국가 부채가 이제 어디에서 발생을 하던 간에, 그러니까 도화선이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환위기 때 이제 민간 단기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기서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에까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한 특정 부분에서면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금융부분으로 이렇게 부실이 전이가 전이 돼야. 되구나. 그러니까 예, 내가 이제 못 갚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뭐 부동산 가격 떨어지거나 뭐 이랬다 이자율이 또막 뛰면 민간 그러니까 개인들도 빌렸던 돈을 못 갚는 이런 이제 구도가 이제 나니까 이제 금융 쪽으로 옮겨가고 또 금융 그걸 막다 보면 또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까 또 국가 채무 위기로 재정 위기로도 가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어디 한 악순환이 완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구나. 되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외환 위기, 금융 위기, 금융 재정위기. 위기 그다음에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한 곳이라든지 부실이 생기면 위기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 그때는 또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도 원화 표기 당연히 자산 가격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달러가 뭐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국내 자체에서. 그래서 이자를 상당히 높여줘야지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이런. 이자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뭐 보충해 부실 주기 뭐 위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좀 위급 상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 의존도를 그래도 좀 낮추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당연히 부채도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감당할 수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당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게 내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걸 쓰고 뭐 소위 말하는 폰지 게임이라 그러죠. 계속 빚으로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채 수준도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하니까 부채를 내서 투입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나 개인이나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입을 할 때는 엄청난 이익을 기대를 하고 하는 게 기업들이 그래서 못하면 그 빚을 내서 못 그걸 못하면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런 대출이 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스스로 무지하게 신경 써서 하는 건데. 근데 국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돈이 아니니까, 우선 일단은 집권한 사람들이 뭐, 마치 꼭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마련한 돈처럼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국민 세금이 그러다 보니까 마구 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단기적,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 뭐, 인기영합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지지계층들의 표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면 도저히 그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면 금방 망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주니까 마치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또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 비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가가 막 비용이. 이렇게 쓴 게. 그러니까 우선 뭐 세금을 하더라도 17번으로 좀 나눠주는 현상이 있고 또 미래의 그 비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마구 돈을 쓰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곳에서 재원 투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그 조금 여기 말씀이 서민들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대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버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빌리는 거, 버는 거, 쓰는 거,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할수 없이 빚을 댕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집값이 오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빚을 가지고 끌어다가 돈을 투입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어떤,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30, 40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래서는 집을 못살 거다, 내 평생에. 그러니까, 빚을 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도, 그래서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하고 그러는데, 사실 경제 위기 중에 하나,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이 가격이 오르고. 생산적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러다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이제 긴축이나 이런 걸로 돌아섰을 때 버블이 꺼지면서 뭐 대공황도 그랬고 일본의 장기 침체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니까 지금 실물 경제가 바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자꾸 일자리가 주어져서 그러면 되는데 사실 일해서 벌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한 55%가 직장을 못 구할 거다 이런 이제 두 분석도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그럼 조금만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뭐 청년 실험만 나가시기 전에 조경력 박사님 한번 정리 좀 하죠. 그 말씀 중에 사람들이 많이 놓쳤을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일이 조경력 박사님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전 제가 자꾸 그렇게 높아지는 것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같아요.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경혁 박사님 말씀에 그 문장이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댓글을 어느 분이 뭐라고 남기셨는가 하니까 WSTRWS님이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답이고, 현금 자산이 많으면 금매 나오는 자산들을 줍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분 이제 이 지금 가정은 지금 사람들이 막 자산 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서둘고, 또 요즘에 한 젊음을 만났던 우리 세대는 기회가 없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살지, 집은 항상 늘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린 거가 뭔고 하니까, 오를 때는 오르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오르는 것만. 내리는 거는 내리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고 내리니까, 아, 나는 지금 이 자산 가격이 실물이 이렇게 침체되고 실물이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자산 가격이 현재를 지탱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조경혁 박사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보십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자꾸, 뭐, 위기가 100이라면 7, 80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 지금 조금 계시죠. 더, 가만 계시죠. 예. 여러분 참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경혁 박사님 막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니까 위기가 100이면은 80까지 온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부터 제가 스탑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예. 저하고 상당히 생각이 비슷하시네. 예. 그래서 그 가장 큰 공황이나 이런 식의 경기 가장 큰 경기 침체가 대부분이 자산 버블 붕괴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금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물이 바탕이 되면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당연한 뭐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버블이 되는 거잖아요. 버블은 항상 꺼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참, 그 어째서 말씀 중에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시는데, 버블은 항상 꺼지게 돼 있고, 예, 버블은 항상 뭐. 꺼지게 돼 있고, 세계사의 모든 공황이라는 것은 조경엽 박사님 말씀이 예, 자산 가격의 버블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 이게 그냥 역사 전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람들은 해서 항상 우리 시대는 새롭고, 우리 시대는 예외고, 우리 시대는 다르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그 추격 매수 같은 걸 들어가가지고, 그냥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요즘에 영끌 하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황이라든지 경제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겪어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책을 읽는데,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거를 상흔을 안고 살았더구먼요. 미국에서.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근검절약하고 항상 절제하고 그게 평생을 지탱을 했다고. 그게 너무나 가혹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이 자산 매입을 서두르거나 이제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조경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에코노미스트가 보는 그런 그 세계사적인 그런 경험 또 이론의 바탕을 둘때 실물 경제가 유지가 안 되면은 자산 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엔진이 막 그냥 지금 식어가는데 그 엔진 위에다 계속해서 막더 그냥 짐을 실어 나가니까 저 비유가 괜찮은 비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그걸 막 말씀하셨어요. 예, 강조를 아주 좀 해드려야지 좋은 좀 비유. 이렇게, 예. 조금 거기에 더 조금 더 추가를 하시고 이 부분은 너무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갈급한 그런 정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꾸 재정 지출, 뭐 위기 때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 뭐 이런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또 국민들도 어려우니까 이때 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요구 사항도 많다 보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엄청난 돈을 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이제 착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잘 눈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버블이나 이런 쪽으로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제 자금이 몰린다든가 아니면 한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든가 가계 부채 늘어나고 이런 그런 게 쌓여 있다가 버블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특히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 기업들 활동도 안 좋고 그런데 돈을 풀어서 이제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버블이 생기고 붕괴되는 거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공황도 그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러고 뭐 일본도 그랬고 예외 없이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원인은 이제 항상 딴 데서 찾고 정부가 이렇게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키우고 버블이 붕괴됐다는 거를 망각을 해요. 그리고 원인은 이제 뭐 민간 기업이 뭐 탐욕이 뭐 그랬다는 건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뭐 그랬다라는데 사실은 정부 정책의 촉발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면 모든 예외 없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려 상황도 옛날에 대공황 때 그때 뭐 스페인 독감 있고 위기가 때 잠시 21년에 왔다가 그때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아, 그러니까 그 물론 그때 백그라운드가 있네요. 22년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 경기를 부양을 시켰네요. 그래서 29년도에 그냥 꺼진 거네요. 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산업 구조가 전시체계 산업 구조에서 이제 평시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웠던 측면은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좌경화 정치 세력화가 많이 됐고 그때 강성 노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등장을 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전부 다 전후에 뭉친 노동자로 복귀를 하면서 다 전후에 강한 전후에 생명을 같이 했던 전후에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정치 세력도 이제 그쪽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작용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코로나까지 그때 그 스페인 독감까지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계가 이제 경제가 침체를 했어요.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경기에 폭락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한 1년 만에 그래도 당연히 끝났어요. 엄청난 돈을 부위가 가지고 그때 풀었죠. 풀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대공황이 온 건데 그때 그 돈들이 전부 산업 체계는 평시 체제로 아주 순조롭게 가지는 못하면서 그 돈들이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몰렸거든요. 그때도. 그러다가 나서 이제 너무 과열된다 싶으니까 그때 긴축 재정이나 긴축 통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게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제 내 그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예.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공황 전후도 그때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세계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그 그리고 말씀 한번 지금 더, 저, 그, 무슨 법이라고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 관세법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미국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서도 같이 이제 관세를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전쟁이나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을 그때 도입했어요.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생산시설이나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가격을 규제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 이상 가격을 높게 못 팔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항공 이런 것들이 차세대 이제 그 성장 동력으로 막 떠오르는데 그런 산업들이 막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공황이 2029년에 GDP 수준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뭐그 사이에 뭐
뉴딜 정책이니 뭐니 이랬다 그러지만 그게 뭐 성공하겠다기보다는 거의 다 비효율적인 데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 일자리 만들듯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해다가 뭐 위로한다라면서 공연을 무료 공연을 막 하고 공공 건물에 비둘기 쫓는 거, 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하는 비슷한 거하고.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 2021년이 1921년 당시가 지금하고 좀 비슷하고 조금 더 가다가는 커다란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좀 커요. 그래서 좀 그런 잘 지금 역사적 뭐 측면에 정부 접근하고. 정책이 정부가 좀 제대로 보고 좀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랬는데 현 정부에서 그런 능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또 그거를 능력이 없으면 행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도 좀 이게 견제하고 비판 세력이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그냥 청와대 자체 이분들의 좀 정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 정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념에 치우친 진영 논리, 뭐 이렇게 이분법적이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부자, 가난한 자, 노동자, 자본가. 이게 현 세대에 그런 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정책을 하니까 사실 시작부터 뭐 현실이 실패죠. 작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 올라가고 이런 이제 돈들이 어떤 자산 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이 진짜 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짜 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 조만간 진짜 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이제 자, 여기 잠시 걱정을 쉬어가지고, 하고 진짜 있어요. 그 조경엽 박사님 이제 말씀은 좀 접근을 오늘 역사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공황의 전후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다. 예, 우리는 뭐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글을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붕괴는 기본적으로 뭐 불가피하게 보인다. 예, 그런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 아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어느 연배에서 자기의 젊음이나 시간을 낭비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비용은 그때 낭비할 때는 잘안 오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안 회사도 보이죠. 예를 들면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약간 이 저열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그 삽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프로젝트에가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럼 또 다음에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는데 국가도 갖고 있는 자기들이 벌어들인 재원을 귀하게 못 쓰고 낭비를 하게 된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살이든 회사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간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큰 홍역을 치룰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낭비의 결과는 절대 그냥 건너가는 법이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조경엽 언젠간 박사님 치우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가 지금 공공 일자리에 장출하게 투입하는 재원이란 것이 뭐좀 이렇게 딱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뭐, 삽질이잖아요. 그냥 예, 삽질을 하는 그렇죠.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또 삽질에 가깝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쓰면 더잘쓸 거를 그냥 본인이 끌어다가 뭐 예, 그렇게 그렇죠. 삽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귀결이나 역사적 경험을 미뤄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다가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세상에 집을 못 사긴 돈이 없어 집을 못 사지 어떻게 집을 못 사냐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달라더니 그 사람들 나무랄 수 있는 게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20대, 30대들이 많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다음에 그게 폭락했을 때는 평생을 그걸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거를 그렇죠. 일본이 법을 붕괴됐을 때 셀리맨들이 셀리맨 차원에서 법을 붕괴 코스트를 지불한 게 그게 자기가 100에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50이 됐으니까 50만큼 평생 동안 벌어서 갚은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그렇죠. 경제신문에 서울지국장 하셨던 분이 자기가 치른 비용이 그거라고 하대요. 자기가 일본이 대공황,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기가 치른 비용은 자기가 신혼 때 100원에 샀던 게 50원에 추락하면서 그 50만큼을 평생 동안 벌어서 갚았던 것이 자기가 치른 그걸 모든 셀리맨들이 다 그렇게 한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들이 이런 뭐 오락이라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이 돈이란 게 피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조경영 말씀에 기초 보면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한번더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절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피하려면 그래도 지금 정책 쓰시는 분들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그냥 뭐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 수정 보완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것 맞아요. 자체가 너무 겁나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 장래 미래를 위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 잘못된 정책인데 왜 저걸 시작을 할까? 또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책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또 당연히 수정을 할 거다. 아니,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또 비판도 하고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면 수정이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그냥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가고 거기에 돈을 또 엄청나게 하니까 미래 부담 부작용 미래에 갈 부작용은 더 키워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결코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을 이야기보다는 어떤 자기 진영 지지자들을 위하는 그다음에 다음 선거 이 정권을 유지하기에 그게 거기에 뭐든 올인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고 특히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뭘 무지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민들 위해서 뭘 하겠다, 부자들은 나쁘다 이래놓고 실질적인 피해는 전부 다 저소득층한테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그게 훨씬 더 피해가 크니까 이거는 어떨 때는 화도 많이 나고 왜 정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한동안 저는 뭐 조 박사님, 저는 이제 그 20대 초반에 그 이제 아버지가 부도가 나는 걸 한번 봤거든요. 부도가 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연구소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는 안 당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친인척들이 이제 해고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민감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채를 짊어지고 부채로 인해서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재개하는 데 되게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한 집안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정부를 이끄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한자로 도탄에 빠뜨리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좀 겁나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은 무슨 뭐 주식값이 올라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특히 3040들이 많이 받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 비해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이 경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삽질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고 하니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원 낭비를 촉진하겠다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공황이든 위기든 간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길을 가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도 들을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거를 잘 새기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뭐 사자성으로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까?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좀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참 너무나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낙관적인 사람도 많고 비관적인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그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뭐 그냥 무시라고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도 나중에 좀 많이 후회스럽고 그다음 국가 발전이 이런데 기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거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비판을 해라 조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이렇게 좀 답답한 게, 이제 우리는 글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쓰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 자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요즘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이 투자를 좀더 많이 할까?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기업 3법에 대해서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게 뭐가 쟁점입니까? 기업 3, 규제 3법은 우선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 정부 발표는 그렇죠.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들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를 하겠다. 이제 그게 주,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주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감독법인가요? 이거는 이제 금산분리. 사실 우리나라에 금산분리가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을 들이려는 거 있고 앞에 두 가지가 이제 지배구조하고 경제력 남용인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어떤 현실을 호도하면서 이게 영합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지배구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재벌 형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처럼 김상조 실장인가요? 예. 그 양반 맨날 하는 얘기가 재벌은 우리나라만 있는 형태다.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도 바람하지 않다는데 사실 다른 나라 찾아보면 뭐 중국 가족 이런 경영이라 그러죠. 아니 예. 그 동남아시아. 세계 기업들이 3분의 2 이상이 다 가족 기업이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 있는 게 특수 형태가 미국의 일부 존재를 하지만 특수 형태고 근데 그게 어떤 성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문 경영인은 훨씬 낫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은 단기적인 투자에 그러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 문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런 거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의 4차 산업기술 기술 기반군 이런 상태에서는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수 있는 가족 경영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꼭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상태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알아서. 네. 그거를 국가가 재벌이라는, 그러니까 재벌 하면 꼭 마치 뭐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경영권 방어 시스템이 없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보면 포이즌 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면서 경영권 방어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근데 그거를 사실을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있고, 또 하나가 경제력, 집중 남용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게, 그러니까 반에서 100점을 맞는 애 때문에 밥 평균이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100점 맞은 애를 내쫓다든가 아니면 너 100점 맞기 위해서 뭔가 부정한 짓을 했을 거야 하는 선입견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 맞는 애가 그뭐 50점, 30점 맞는 애를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뭘 했으면 그건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 지탄이 대상이 되거든. 우리나라는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가족의 경사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청관계를 이제 대기업과 삼성이나 이런 데랑 이제 하청관계를 맺으면 그 기업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성공이 보장이 돼 있는 것. 프레미선도 언론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뭐 대기업이 그다 착취를 해가고 임금도 착취하고 덜 주고 그랬는데 사실과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청관계를 맺는 기업 중에서 그 독일이나 이런 이제 중소기업처럼 세계 나가서 스스로 세계 글로벌 기업과 상하층 관계를 맺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 독자죠, 그럼. 기술 수준도 중국이나 비슷하고 그런데 제품은 비싸고 그러면 대기업이나 하청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잘 맺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기업도 이제 글로벌 가서 경쟁을 해야 되고 싼 가격에 좋은 걸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뭐 해외 기업들을 제품을 쓴다든가 이러면 이게 그 갑질 기술 탈취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런 4차 산업 기술 그다음에 이런 기술 기반 뭐 슈퍼스타 경제라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는 대기업 덩치가 커야지 돼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가 없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 조그만 있는 대기업마저 이 기업으로도 이제 발목을 잡으려 하니까 지금 미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만 발목을 잡고 대기업으로 어떻게 주저앉히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4차 산업 기술에서 우리가 선도적 지위를 가질 만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나? 뭐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더잘살 우리가 뭐 선도기업을 할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게참 이상한 거죠, 정책 자체도.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올해 대졸자 가운데 두명 가운데 한명 정도가 직장을 못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게 조사가 되고 조사를 해보시니까. 있어요. 그럼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은 뭐 고용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고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고용을 늘릴 여력이 좀 약화된 약하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강성 노조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보임금 생산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임금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한은 해나가니까. 청년들이 거기를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여러 명을 더 뽑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이런 거에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 해준다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한 달에 3,000만 원. 사실 그런 건 참,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부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비교적 기업을 끈적거리게 관찰하시니까 지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할 때에 비해 가지고. 그때하고 지금 한 10년 흘렀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그 감이 드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 기업가 지수라는 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가 지수 자체가 여러 가지를 뭐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기업가 지수를 정확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엄청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하는 못하겠다.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고 지금 코로나나 이제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탈중국화 현상들이 가셔야 되고 요번에 더 이제 심화될 건데 거기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거의 없을 없죠. 정도예요. 다 동남아로 간다든가, 그리고 또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도 그럼 주변에 있는 국가로 올라오고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턴 기업이나 그런 해외 기업 유치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부산경이 참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하기 맞는 여론조사, 그 지원조사를 사업 해보면. 환경이 너무 참 어려워졌어. 그렇죠. 강성노조는 노사 분규도 심하지, 법인세 높지, 규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다, 뭐, 이거는 상속세 2200개, 높지, 뭐 증여세 높지, 상속세 높지. 재산세 그냥 때리 먹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숨을 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 며칠 전에 정덕구 옛날에 산업통상부 장관 하셨고, 되게 이제 그렇게 관계에 있다 나오시면은 뭐, 그런 뭐, 어디 단체나 법원 이런 데 가서, 법조계 같은 데 가서 계시는데, 그분은 또 비영리 연구소 니어 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이사장을 활동하시는데, 중앙일보에 보통 분들이 쓰는 칼럼이 한두 배? 두 배를 쓰셨고,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며칠 됐으면 한 두배 됐고, 그 글을 딱 보니까 글이 그냥 뭐 피를 토하며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쓴 글이 아니고 뭐 수없이 고치고 다듬었던 그런 글인데, 그분이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도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제 산업 역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일었을 때, 많은 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나라가 부흥하는데 기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종류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전 생태계, 산업 생태계, 노동 생태계, 주택 생태계, 부동산 주택.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이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촘촘한 거래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개입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야 충격을 주지 않는데, 이제 지금 집권하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푹푹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 원전 산업이라는 게 생기는데 70년이 걸린 산업을 그냥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0대가 된 정덕구 전 산업통상부 장관, 니어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못 일어난다, 이야기. 근데 그 글이 그냥 완전히 무슨 글인 거 아니야? 그냥 신문 기고가 아니고 아주,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작심을 하고 쓴 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비사를 소개했더구먼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때 베이징 대학의 객원 교수인가 교환 교수로 갈 때에 독대를 하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때 아마 내 생각에는 자리를 줬을 것 같아. 같이 일하자고. 예,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들어가 봐야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뜻을 못 펼칠 거다. 그다음에 그분이 뭐한 번도 이제 관계에 기웃거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 이익단체 자리를 많이 잡았으면은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을 거다 하지만, 나오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던 분이니까 그만큼 목소리도 객관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게 아주 핵심 메시지가, 너 생태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은 이제 못 일어난다. 근데 왜 그가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70년간 뭐 했냐? 누가 내한테 물어보면 딴거 없다 이야기죠. 절대 빈곤 상태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망, 생태계를 각 분야마다 만들어낸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야기. 그거를 망가뜨리면 그거는 만들어 본 사람은 알지 않냐. 현대자동차 지금 저렇게 수출 산업이 된걸 보면 그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피스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하나가 다 국산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거대한
망구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렇죠. 참 사람이 이제 엎어지면 이제 못 일어난다 이야기죠. 이제 엎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데 그걸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의 여기고 함부로 대하느냐. 참 그걸 보면은 그게 유지가 돼야 정도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영혼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보면 그 정책 경험들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이제 쌓여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보면 될지 안 될지를 분명히 잘 알거든요.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이제 선거 캠프에 있다가 막 들어온 이런 아마추어들을 서서히 갈쳐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성격을 좀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이제 다 숨죽이고 여기는 공무원들은 거의 뭐 시키는 대로 오히려 뭐 그보다 더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자꾸 위기로 가는 거에 하나 원인이 아닌가. 공무원들의 그 경험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런 현직에 있는 분들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홍랑이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뭐라 그러죠? 그분도 그냥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할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마추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정책도 제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뭐 그러니까 참 이상한 정책들이 자꾸 되고 옛날 정경관님처럼 그런 분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아쉽죠. 뭐 쉽게 보면 뭐 한진 의원을 결국 무너뜨려 가지고 그 선택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선택 문제인데 그때 구조조정을 그 60대 70대 많이 하셨던 고위직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 딱 잘라서 이야기하되 우리가 가진 구조조정의 원칙은 두 가지다. 기업이 너무나 흔치 않기 때문에 돈을 넣어가지고 재건시킬 수 있으면 그냥 끌고 가야 된다.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분 말씀이. 예.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이 뭐 해운업체가 많아가지고 하나 넘기면 뭐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른 기업이 잃었으면 되지만 근데 그런 기업은 이제 못 만든다는 거죠. 예. 그 벌써 이제 뭐 그런 폐해들이 그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를 많이 드러나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참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최악의 경우를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개인적으로도. 뭐 정책 바꾸고 뭐좀 제대로 해서 안 오는 게 만드는 게 최선이고 근데 지금 그게 자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개개인들도 좀 준비를 하고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좀 정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 뭐 정책이란 것은 공기하고 물하고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저도 결정돼 버리는 거니까. 연구소 계시면서 좀 가끔가다 무력함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발신하더라도. 그뭐 그렇죠. 그런 특히 이제 민간 연구소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것도 여러 사정상 답답한 측면도 있고 또 정책 비판한다 해서 뭐 들리지도 않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압력은 없습니까? 걱정만 압력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그 주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예, 압력은 뭐, 어휴, 이런 보고서 내면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 가끔 하죠. 제가 가끔 보다가. 그런 측면도 있죠. 오늘 이제 시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오늘 방송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또이 방송을 또 나중에 녹화해서 다 다른 분들이 또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테니까 한번 오늘 전체적인 지금 한국 경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당부하거나 또 나라 일하시는 분의 당부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이 코로나
경제가 아니더라도 선진국 경제가 좀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에 자꾸 의존하는 국민들도 자꾸 늘어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그렇지 자꾸 뭐가 안 되면 정부가 해줄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도 이제 어떤 한계 기업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가보기보다는 어떤 정부가 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한 이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시장 경제를 확립을 하고 한다면 스스로 자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스스로 노동을 하고 아니면 기업을 생산 활동을 좀 하고 안 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지금 헤쳐나가야지 계속해서 정부에 기댄다면 할수 없고 물론 이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개혁의 대상은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정부 근데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지금 사료에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주라 같아요. 사례가 예 근데 기업들은 지금 뭐 일렬에 가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개혁의 대상이 지금 정치권이고 현 정권이고 이런 식으로서 나쁜 측면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은 스스로도 어떻게 있선 일하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해서 살리고 이런 이제 자조정신들을 지금 갖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 박사님 정말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예. 좀 제가 여쭈면은 예, 조금 뭐 이동하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 가끔 시간 좀 내주시죠. 예, 편하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경엽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참 많이 이제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반적으로 하셨고 특히 이제 15년 정도 국회 예산처도 계시고 여러 단체에 계셨지만 15년 정도 이 경제계를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에코노미스트가 보시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과 좀 다른 그런 종류의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참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 자원 낭비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거품이 생성되고 그 거품은 필연적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경엽 박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초조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급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 실물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물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가격이 유지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조경혁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고 또 저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거나 이런 부분에 늘 주의하시고 또 그런 부채에 의존한 부분들이 버블이나 이런 부분이 붕괴가 되게 되면 뭐 자산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고금리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위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실물 위기,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신용위기가 거의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토대, 신념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이 교체하거나 그런 큰 변화가 없으면은 현재의 좀 좌편향적인 그런 정책, 그 친정부 개입적인 그런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이 정부 개입의 강화에 따르는 자원 배분에 계속해서 왜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활동들이 중첩되면서 아마 결국은 파열음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벼운 주제도 좋지만 예, 가끔 이렇게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으면 우리 자신과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사업체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가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